아니, 근데 친한 후배 결혼하는데 괜찮아? 안 괜찮을 거 뭐가 있어. 갈 사람도 빠빠 가야지, 뭐. 아니, 너도 가야지. 아, 있으면 가지, 나도. 걔는 내가 저기 만났던 애 친구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그거 잘 된 거 아니야? 아이고. 사람 일이 참 이상해. 아니, 같이 커플 돼가지고 어? 같이 놀러 다니자고 했는데 우린 헤어지고 걔네는 결혼을 안 해. 내가 지금 황당한 노릇이야. 지금 그 결혼식장에 걔도 올 거 아니야. 나 환장했어, 진짜. 근데 이거는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좀 약간 마음 그쵸. 왜냐면 그 친구도 올 거거든요, 그 결혼식 분명히. 아. 근데 저도 둘 다 친하니까 저도 가야 되고. 아. 그럼 제발 나한테 사회만 시키지 말아라. 제가 그랬었죠. 그때 제외할 수도 있잖아요. 아. 부과를 해줘요. 거기서 또 막 이런 거 하라고 걔 앞에서 이런 거. 또 이제 피로연 가서 또 먹고 또 나 너 같은 남자는 없는 것 같아 하고 또. 세상을 모르는 거야. 그래. 인생이 이래요. 아우, 나는 지금 여기서 영양가 없는 매니저 오빠랑 지금 결혼한 유부남 오빠랑 이렇게 내가 어 고기를 구워 먹고 내가 지겨워. 내 지인이 결혼하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. 근데 양혜승 같은 분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야. 왜? 저희? 결혼은 미친 짓이야 했는데 본인이 결혼했잖아. 그치. 결혼은 미친 짓이야 듣고 있는데 근데 어 이분은 진짜 뭐 하고 있는데 결혼을 했네? 본인 아니에요 죄송해요. 이건 결혼. 그럼 그런 노래 만들면 안 되지. 듣는 이 팬들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낀다는 거야. 많은 분들이 어? 배신감 느꼈죠. 제가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때. 야 요즘 없어 그래서? 아 없어. 아 말해 뭐해. 근데 잘생겼다는 사람들은 좀 얘기했었잖아요. 어? 아, 정말 뭐 그런 얘기였어. 미쳤나봐, 이 오빠 진짜. 주위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지는 둘러는 봐야죠, 이제. 아니, 걔는 잘생겼어, 그지? 아, 안 될 것 같아. 안 될 것 같아. 아, 야, 시집 가야죠. 아, 조용히 해요, 알았어요. 기분 상했는 지금 내가 있는 지금 하나 지금. 국주 씨를 보니까 약간 한밥집 스타일이야. 한밥집 스타일? 예, 한밥집 스타일. 모든 음식을 다 쓰는. 이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. 한밥집 스타일. 아, 우리 음식 스타일도 아, 그렇죠. 보니까. 예. 관심사가 다 다르니까. 연애사는 아까부터 듣지도 않았어. 그 사랑 슬퍼. 근데 시청자도 그럴 것 같아요. 약간 요즘에 그런 노래 많이 들어. 자존감이 이제 낮아질 때, 약간 이제 사랑을 못할 때, 힘들 때 그럴 때 듣는 노래가 있어, 또. 아, 충분히 예뻐. 충분히 예뻐 그런 남자 때문에 나 이 노래 불러주는 남자 나 결혼할 거야. 이런 거 들으면서 약간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있지. 그래 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. 아, 이 노래 오빠 알까? 촬영 열심히 하고 김주환 씨 노래 주말에 영화 보고 오빠랑 캠핑도 가고 뭐 다 했어. 지금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이런 삶도 나쁘지 않아. 정말 괜찮아 보여. 난 너무 잘 살고 있어. 잘 살고 있는데 헌데 왜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롭다. 아이고 눈물 나네. 나는 눈물이 난다.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. 고독이 온다, 넌 나에게 묻는다. 고독이 온다. 정말.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, 자꾸. 넌 다.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, 자꾸. 넌 나에게 묻는다. 너는 이 순간, 이 순간. 오, 왔다, 왔다, 왔다. 진짜. 분위기 다 깨. 어머, 진짜 너무 크다. 너무 크다, 야. 야, 뭐, 아우, 또 왔어. 두 마리야. 신랑감 많네. 김치찌개 먹고 싶어서 왔네. 노래 좀 듣자, 이놈들아. 어? 처절하다, 처절해, 진짜. 아.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. 예, 해주세요. 아, 나 노래 추천 되게 좋아해요. 아, 미쳤나봐, 뭘 할 수 있을까? 이거 장가 갈 수 있을 거 아니야. 미쳤나봐, 진짜. 아니, 고작 찾은 노래가 이거야? 아. 너무 슬프다. 들으세요, 좀. 시집 갈 수 있을까? 근데 진짜 너무 얄밉다, 노래가. 오. 쟤도 못 간다고 지금 나 놀리는 거지, 쟤도. 연인이래. 쟤네? 응. 아, 쟤네도 커플로 온다. 더 비참해, 커플로 와.